작은 잔인하게 떠나갔네요. 멀리로 데려가 죽인 이상 사랑이라 변명해 너를 가둘 순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성지합 청단이 사라지고 성지의 명곡이 생겼습니다. 복면가왕 시스템과 불후의 명곡 시스템을 차용한 이 컨텐츠는요. 이번 주 레전더리 가수는 김범수입니다. 1차, 2차 예선은 무반주로 하고요. 본선은 김범수 노래로 붙습니다. 10만원의 상금이 있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위에 계신 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로봇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성지의 명곡에 참여하신 첫 번째 참여자분이신데요. 1차 예선으로 무반주로 자유곡으로 할 건데요. 이렇게 채팅을 치고 마우스 딸깍딸깍 소리를 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로봇놈님 준비하신 1차 예선곡 어떤 곡입니까? 그대 행복에 살 텐데 사비 부분 하겠습니다. 아, 그대 행복에 살 텐데 이거 혹시 김범수 버전인가요? 네. 기가 막히네요.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의 길을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삶은 뒷모습 아우 죄송합니다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한 거니 yep.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받니 왜 그 사진을 다시 꺼냈니 우와 이런 극고음은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프로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랄까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분 박효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박효심님, 1차 예선 어떤 곡으로 준비하셨나요? 1차, 2차 예선은 자유곡으로 하시면 됩니다. 박효심의 굿바이 하겠습니다. 박효심의 굿바이요? 아니, 김범수 네. 노래 불러야 되는데. 아, 근데 랄프 씨,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눈을 못 보셨나 보네요. 무조건 김범수 걸로 해야 돼요? 네, 그럴 거 아니면은... 예. 저 죄송합니다 박효심님 PD님이 네. PD님이 말씀하시기를 김범수 걸로만 하라고 하네요 시장놈의 거 예 보고 싶다 하겠습니다 보고 싶다 예 보고 싶다 무반주 가겠습니다 슛 멀어져 만년이 오우리 벼랴 뷰랴 벼랴 뷰랴는 진짜 너무 같다 진짜로 싸대기 마려워요 박효심님 언제까지 그 컨셉으로 웃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죽는 날까지 노래만 하겠습니다 꼬꼬까까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 2차 예선은 자유곡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PD님께서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셔서 1, 2차 예선 또한 김범수님의 노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노님 반갑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지나간다 준비했습니다 지나간다 밤이가 언젠가 나듯이 열이 나면 언젠가 쉽듯이 노누님 향기처럼 춥고 노누님 노래를 왜 부르세요? 노래 예선 보려고 하는데 야, 지금 뭐 인터넷 방송이라고 얼굴 안 보인다고 장난으로 이렇게 자꾸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 좋지 장난치는 거 아닌데 아니 살면서 한 번이라도 노래로 칭찬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 뮤지컬 배우였어요 뮤지컬 배우를 했다고요? 뮤지컬에서 혹시 뭐 나무나 뭐 바위 같은 역할 맡으셨나요? 아니요 주인공 아니면 잡초나 뭐 이런 역할 맡으셨나요? 그루트님 반갑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그대의 세계라는 노래요 그대의 세계 쉽게 쓰고 오래 지우는 그 사랑을
가끔 웃고 자주 울게 된 그 가슴을 내게 준 사람아 영영 내 사랑아 아무리 길 잃어도 난 그대의 세계 안에 있다. 성지의 명곡에서 찾던 인재가 여기 있었군요. 합격자 라인으로 올려주시고요. 자, 다음 분 모셔볼게요. 와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손오공 목소리가 나시네요. 손오공이세요? 맞아요. 아, 손오공이시구나. 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손오공님, 바로 링크스님입니다. 예. 아, 근데 뭐 근황 좀 여쭤봅시다. 되게 잘 지냈어요? 뭐, 보니까는 그 이수님 콘서트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던 것도 제가 보게 됐고, 거리 노래방에 참여하신 것도 보게 됐고, 여러 이제 활동을 하는 거를 보게 됐는데, 이제 BJ로 데뷔하셨잖아요. 방송은 어떻던가요? 방송이라는 게 사실 존나 힘듭니다. 쉽지 않죠? 쉽게 볼만한 직업이 절대 아니에요. 직장벽이 낮다고 해서. 맞아요. 자, 우리 링크스의 근황 살짝 들어봤고요. 어떤 노래 불러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그냥 아무거나 잡았거든요. 하루. 하루? 하루 잡았어요. 아, 하루 좋습니다. 자, 그럼 하루 링크스의 음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와, 링크스다. 아, 정말 좋네요. 네, 너무 잘 들었고 바로 합격자 라인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죠, 선수. 노래 선수예요. 아주 좋습니다. 잉잉잉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전 김범수의 보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공사장에 계신가요? 아니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울려요? 화장실이세요? 네. 화장실의 도움을 받아서 소리를 질렀을 때 화장실 타일로 이렇게 소리가 튕겨서 내 마이크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고음 내면은 마이크 찢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고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질 수 없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잡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라 변명해 너를 가둘 순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자, 일단은 굉장히 좀 낮게 부르셨어요. 본인의 음역대에 맞게 잘 불러주시긴 했는데 솔직한 말로 딱히 임팩트는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현선호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형님. 아, 그래, 우리 현선호 진짜 오랜만이네. 아, 현선호는 이제 지금 요즘 근황이 어떻게 돼요? 아, 저 요즘 열심히 입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음악 쪽으로 그냥 쭉 가려고요? 네. 아, 잘한 선택이야. 현선홈 좋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끝사랑 준비했습니다. 끝사랑 좋습니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아, 현서의 그 원래 나오던 그거에 비해 좀 덜 나왔어요. 한참 못 미쳤는데. 네. 왜 끝사랑을 했죠? 끝사랑이라는 거는 원래 부를 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이런 게 딱딱딱 들어가줘야 그 리듬에 맞고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끝사랑이나 탁 맞아 떨어지면서 아 좀 들을만하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현선홈은 너무 부드럽게 좀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래도 뭐 1차 예산 붙일 정도는 되죠. 그 현선홈이 좋습니다. 다음 곡은 좀 죄송합니다. 제대로 준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분 치르게 양날 도끼파님 반갑습니다. 준비하신 곡이 어떻게 되죠? 슬픔 활용법 준비했습니다. 아 슬픔 활용법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미워할 핑계를 찾곤 했어 슬픔이 너를 멀리로 데려가 죽이 약간 부를 때 뭔가 뮤지컬 발성 같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래랑 잘 안 맞다 하면서 그냥 시큰둥하게 듣다가 마지막에 멀리로 데려가 죽이 이 부분의 연결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느끼셨죠? 괜찮네요. 치릉님 아주 우수하게 아주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본인만의 색깔이 아주 잘 도드라졌습니다. 합격자 라인에 올려주시고요. 잘하네요. 좋았어요. 코트 발톱 먹은 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그 노래를 잘할 것 같은 목소리가 아닌데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김범수 너의 집 앞에서요. 너의 집 앞에서 보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잊지마 넌 믿을 거야 언젠가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때론 그리움으로 지칠 땐 한번 크게 울지 마 언젠든 누군가 필요하다 느끼며 그냥 창문을 열어 널 향해 두 팔 벌린 한 사람이 너를 여기 너를 기다리고 있어. 임팩트가 없네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솔직히 좀 귀에 잘 안 박혔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차 예선에 지금 합격하신 분들 자 2차 예선은 공통과제를 드릴 거고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수행하시는 분 가장 근접하게 수행하시는 분에게 3차 예선 예 공통과제는요 많은 그 김범수 레전더리 이 가수님의 영상으로 남기신 족적이 있는데 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범수님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요거 2절의 브릿지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좀 드려보고요. 가장 시청자분들에게 좀 반응이 좋았던 분을 제가 두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김범수 곡 중에서 자유곡으로 MR 틀고 부르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완벽하게 쫓아갈 수는 없죠.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드린 거예요. 꾸꾸까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40분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집중 있게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고 디테일하게 부르실 수 있는지를 보는 2차 예선 김범수 편입니다. 성지의 명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루트님부터 볼게요. 그루트님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D 마이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 마이너고요. 그루트님. 다음 분. 예, 우리 링크스. 네. 링크스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자, 2차 예선 과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가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 A들이 들어가겠습니다. 학점 아주 네. 잘 수행하셨고요. 결승 경연장에 올려주세요. 교수의 권한으로 올려드리고요. 이거 뭐 특별 전형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촌지 이런 거 아니고요. 제 권한으로 한 명 올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권한으로 한 명을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슈퍼패스 교수의 권한 방금 생긴 룰이고요.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그 시르기 양날 도끼판이에요. 쉬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 좋고요. 요 정도는 제가 이제 B들입니다. B. 이제 다음 분 모셔볼 거예요. 코트 발톱 먹은지님 어떻든가요? 제가 못하는 음역대인데 그냥 시원하게 삑사리 내고 탈락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진정한 상남자식 보컬 방법입니다. 가겠습니다.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나 우리 가장 행복한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좋습니다. 학점은 F입니다. 예. 네. 예, 낙제를 드리고요. 쉽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예, 저, 제 이름 뒤에 제 닉네임 뒤에 SSS에 트리플 S가 붙었네요. 아,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현서놈님. 자, 우리 현서 마지막. 우와,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에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좀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노래 박자도 막 이렇게 저기 넘어가 버렸어. 아, 좀 아쉽네. 자, 현서는 C예요. 예, 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수의 권한으로 A 학점을 받았던 림크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 주셔야 되는 학생들이에요. 1, 2, 3, 4 이렇게 있죠. 네. 4번, 2번 동률의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뭐 첫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3명이서 붙으세요. 3명이서 3파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승 1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